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게 카카오와 라인이 이제 중국에 막혀 있는 부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예, 보셨을 테고 아직까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 뭐 신규 가입이라든지 그런 인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에 있는 이제 게임들은 지금 아직도 막혀 있는 상태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이제 중국 현지에서 아는 이제 지인이 이렇게 보내왔었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풀려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들어 중국에서 이제 한국 방한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아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 이제 내수 시장에서 그런 이제 위챗과 웨이신이라는 위챗과 이제 경쟁하는 구도로 라인이 최근에 가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내수 시장을 위해서 막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이제 지금 한 열흘 정도 이제 됐는데 풀릴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현지에 있는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로 연락하신 분들 좀 많이 불편해하시고 예, 어려운 점이 있고, 뭐 이제 쪽 양사에 있는 쪽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게 대책을 아직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어서 관망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예, 보면 지금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전에는 이제 웹 시절에서는 당연히 이제 포털이 강세였기 때문에 바이두가 가장 이제 앞서 나갔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진행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텐센트가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위챗이라는 이제 막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전면으로 나서서 요즘은 이제 TAB, 예전에는 이제 BAT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최근엔 TAB라고 해서 이 세 개의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다음 카카오 지금 이제 곧 합병을 할 거고, 이제 네이버도 있지만 이 세 개 회사들이 엄청나게 국내 스타트업,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M&A를 하고 계속 이제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본력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괜찮은 서비스들을 계속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고 확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 세 개의 이제 서비스들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이제 매출 총액으로 보면은 이 ICT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있는 상해 증시나 홍콩 증시로 상장을 하지 않고 예, 중국이 바로 이제 미국으로 나아가는 이제 IPO 상장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장한 회사들이 꽤 많죠. 예, 뭐 지타모바일도 그렇고, 지메이도 그렇고, 정동 JD 이제 전자상거래에 있는 예, 징동상청도 있고, 이렇게 나스닥으로 이제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다음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리바바입니다. 예, 그건 이제 뭐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뭐 2천억이 넘는다, 2천억 달러가 넘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추이를 보시면 사실 2013년도 12월 달에 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29개 회사가 지금 상장을 했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점점점 다시 이제 상장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양한 이제 전자상거래 뿐만이 아니라 이런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이제 미국 현지로 상장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제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가 과연 얼마의 시가총액으로 해서 상장될지의 부분은 좀 이제 초유의 관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텐센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텐센트는 예, 제일 처음에 혹시 텐센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 회사는 뭘로 처음에 이제 돈을 벌기 전에 어떤 서비스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예, 요 펭귄 보이죠? 펭귄이요. 펭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네이트온 같은 이제 저기 QQ라는 이제 서비스, 모바일이 아닌 예, 이제 컴퓨터에서 쓰던 예, 온라인 메신저를 가장 먼저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PC방이 확장되면서 그때 해외에 있는 게임들, 해외에 있는 게임이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게임들을
많이 이제 퍼블리싱을 하면서,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획득한, 예, 이제 부를 축적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기에는 예, 네이트온 같은 예, 큐큐 서비스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퍼블리셔 뿐만이 아니라 예, 위챗이라는 또 이제 모바일 메신저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게임, 이커머스, 컨텐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매출에 대한 구조를 보면 예, 이 녹색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온라인 게임에서 지금 나오는 매출 구조,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광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4% 20% 있는 거는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50% 이상이 지금 계속 게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의 이제 유명한 게임들도 사실 이제 텐센트를 많이 찾아가는 형국인데, 요즘 좀 찬물이 끼어졌죠.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기사로도 보셨겠지만은, 예, 텐센트와 위메이드가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좀 파기를 했다라는 지금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제 국내 게임은 어떻게 지금 중국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앞서 그 나왔던 라인이나 카카오가 지금 막혔던 그런 상황. 또 한편으로 또 텐센트와 위메이드가 또 일방적으로 또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정말 중국으로 진출해야 되는 게 맞나? 라고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아, 이건 믿을 시장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텐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리바바는 타오바오 같은 이제 이 B2C, C2C 사이트, 그 다음에 티몰이라는 이제 서비스, 예, 이런 이제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중국 야후도 인수를 2005년도에 했었고, 지금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한 번쯤 들어봤을 줄톡바오라고 말씀드린 알리페이, 지불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가 있고요. 아니면 뭐 알리윈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이제 알리바바가 지금 이제 게임 쪽으로 해서 진출한다고 해서 지금 뭐 법인도 설립을, 지사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주주인 이제 소뱅이랑 근데 야후가 많이 사실 가지고 있고, 상장했을 때 아마 이 두 회사가 가장 많은 그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뭐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예, 그 슬라이드로 해서 슬라이드 시험에서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 이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타오바오에 대한 그다음에 티엔마오, 그 티몰이라고 하는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인포그래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재밌는 건 지금 이제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 예,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제 타오바오와 이제 티엔마오에서 티몰 이 서비스가 있고, 텐센트에서는 뭐 이신도 있고, 예, 규표 이제 왕포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징동, 예, JD라고 해서 JD.com을 또 인수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에 그 알리바바 같이 경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있는 이,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되진 않았지만, 아까 징동 같은 경우가 이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예, 웨이신이라고 하는 이 위챗에 지금 서비스가 바로 붙어 있어서 아주 좀 막강한 지금 그 파워를 가지고 예, 타오바오와 티엔마오를 지금 경쟁하려고 예,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메신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알리바바의 라이왕, 혹시 라이왕 깔아서 한번 설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봐도 친구 목록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챗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라이왕을 제가 설치해서 딱 그 안에 있는, 지금 여기 제가 넣진 않았는데, 라이왕에서 보면은 게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알리바바 사람들도 음유화를 해서 깔긴 하지만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쓰지 않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지불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지불바와 사이트 통해서 이 템페이, 우리는 주로 템페이라고 부르고 알리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 앱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따로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 택시 예약 앱에서 결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뭐 살 수가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뭐 영화표도 살 수 있고, 뭐 비행기표도 살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그 접점으로 봤을 때 이제 알리페이가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템페이, 예, 템페이는 위챗이랑 바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위챗 안에 이제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제 위챗을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예, 깔아놓으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언어 설정을 한국어나 영어로 되어 있으면 그 기능이 안 나와요. 근데 언어 설정을 중국어로 해놓으면은 그 이제 그 워더치 앱바오에서 그 안에 이제 사실 알리페이와 동일한 거의 카테고리가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동창창에 대한 부분인데, JD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인데, 사실 이 쇼핑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그 2014년도 1.4분기에 있는 B2C 시장 점유율을 보면 티엔마오의 이 알리바바에서 가지고 있는 티엔마오 티몰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50.6%를 차지하고 있고, 그 후발주자인 예, 징동이 23.3%를 예,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 엄청나게 이제 그 매출 증가가,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해 지금 언제죠? 예, 2004년도에 올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서비스를 상장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많이 빌려진 서비스, 게다가 위챗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좀 더 이제 더 확장성 있게 매출이 더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 2014년도 2.4분기 때 매출 추이를 저 텐센트를 보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F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 IT 기업들은 지금 이제 금융업에 진출해서 엄청나게 지금 재미를 봤었고,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리바바가 지난 그 6월 달에 머니 마켓 펀드라고 할 수 있는 MMF를 이제 만들어서 위오바오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약 83조 원의 시중 자금을 이제 뿌려드렸었는데, 이 위오바오 뿐만이 아니라 바이두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테센트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각 서비스, 각 IT 기업들이 다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돈이 왜 많이 몰렸냐면, 첫 번째로 시중금리가 2%, 3% 내외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를 못 봤다가, 이쪽에서 알리바바나 이런 이제 IT 기업에서 그 MMF 상품을 내놨는데, 이자율이 6%에서 7% 정도로 이렇게 두 배 정도 높다 보니까 그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렸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5.7% 정도 이제 좀 많이 좀 다운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용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페이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팔의 결제 방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 개인 계정에서 그 충전하는 형태, 충전을 해놓고 결제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연동되어 있는 신용카드에다가 추가로 이제 수수료를 포함해서 가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충전되어 있는, 개인 계정에 충전되어 있는 그 금액을 담보로 해서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거죠. 펀드를 운용해서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줄게. 그래서 알리바바에 있는 이제 그 알리페이, 그다음 텐센트, 템페이 이런 같은 이제 서비스에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예치하는 형태로 해서 수익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 금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들 때문에 아직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그 서로 이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위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푸바오 있는 이제 알리페이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에서도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금융 상품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 테센트와 알리바바와 예 바이두는 사실 제가 빼놨습니다. 바이두는 이전에는 많은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주야오 같은 이제 구이닷컴을 인수를 하고 나서 최근에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조용하고 열심히 검색 서비스에 그냥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중국에서 이제 보면은 인터넷 서비스 현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적어놨는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예,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같은 이런 글로벌 서비스들이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현지 로컬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제 360이라든지 로쿠 예, 이런 이제 런던 이제 하이신 뭐 북도 같은 이런 현지 서비스들이 다 그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중국 이제 정부에서 예, 규제를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은 다 차단을 하는 형태죠. 일단 뭐 중국 자체에서 보면은 이제 다 공산당에서 봤을 때 뭐 검열해야 되는 서비스가 검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해외 서버가 있다 보면 그걸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다 원천 이제 차단한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예, 워낙 중국 자체의 그 내수 시장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걸 마감으로 인해서 이런 텐센트 같은 삼십포 같은 아주 큰 이제 사이즈로 해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면은 예, 가운데에 있는 거는 다 글로벌 서비스고요. 이 밖에 있는 게 다 현지 서비스입니다. 보면은 지금 최근에는 링크드인이 올해 이제 정식으로 론칭이 됐는데 당연히 링크드인 그 서버가 중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면서 이제 서비스가 론칭이 됐고 그 이외의 서비스들은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리커도 사실 그동안 잘 되다가 이번에 같이 막혔고요. 인스타그램도 지금 막혀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신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풍긴 있는 스크부터 해서 예, 그다음에 퍼스페어 같은 옐프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이버 같은 이런 서비스들 예,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튜브가 안 되기 때문에 로쿠라든지 예, 투도라는 그런 이제 동영상 서비스들 그래서 각 카테고리마다 중국 현지 로컬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해년마다 보면 합쳐졌다가 또 생기고 또 합쳐졌다가 또 생기고 해서 계속해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로 보면 소셜 커머스라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다가 최근에 딱 압축됐잖아요. 예, 티몬과 쿠팡과 UF 세 개로 이제 거의 합쳐져서 이제 지금은 그 고정화 시켜서 예,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이게 사이즈가 계속 커졌다가 또 양분화됐다가 커졌다가 하는 형태로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도 바로 중국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ICT 관련된 이제 이야기인데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이즈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한 0.5배 정도가 더 큰 시장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성장률이 한 해마다 올라가는 성장 퍼센테이지가 한 10%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형태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구를 보면 네, 뭐 13.5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이동통신 가입자가 예, 한 11.5억 이거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니에요. 2G까지 다 포함한 피처폰까지 다 포함한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G통신 이제 뭐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인구만큼 아직까지 이렇게 저변 확대가 덜, 그러니까 인프라가 덜 깔려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인구로 봤을 때는 한 13.5억 중에 한 6억 명 정도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명당 한 5명 정도가 인터넷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그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의 인구 규모를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이 5억은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아니라 예, 피처폰을 통해서라도 이 인터넷을 쓰는 것까지 포함된 그 숫자이기 때문에
한 5억 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한 3억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숫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그다음에 각 중국 현지에 있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나오는 숫자가 그 갭차가요. 편차가 이제 엄청나게 나요. 사실 뭐 1, 2천만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A 기관에서는 예, 뭐 4억을 잡고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한 5억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1억 넘게 차이가 나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휴대폰을 한 대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중국 그 현지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숫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 형태라 그거에 대한 숫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OS 비율로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사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가 한 76.7%, iOS가 한 10%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 보면은 예, 신비한에 대한 이 노키아의 이 퍼센티지도 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폰도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거의 7대3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안드로이드 시장, 그다음에 iOS 시장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시장인데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iOS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적긴 하지만 매출은 이쪽에서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한국이나 중국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뭐 앱스토어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뭐 중국 현지에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구글이 막혀 있습니다. 구글이 막혀 있다 보니까 구글 플레이어가 지금 다 막혀 있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자체적인 이제 제3자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앱스토어가 한 200개. 하지만 지금 이제 주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20, 30개 내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 복제도 사실 많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혹시 여기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내가 중국에 앱을 론칭을 안 했는데 중국 유저가 계속 들어와. 너무 좋아.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가 뭐라는 어떤 중국 사람이 올려놨겠죠. 그리고 그 올린 걸 왜 올렸을까요? 광고에 있는 코드만 싹 바꿔가지고 예, 자기 수익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중국 시장에 앱스토어를 올리지 않았는데 그 중국 유저가 엄청 들어온다. iOS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중국 유저가 막 들어오면은 누군가가 다른 앱스토어에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른 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제3자 마켓과 그 다음에 제조사 마켓, 그 다음에 이통사 마켓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 이제 제3자 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마켓은 예,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제 방식도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3자 결제 방식, 예, 뭐 이제 머니, 게임머니, 그 다음에 이런 통신사 결제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알리페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 계열은 템페이를 쓰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 유니온페이 같은 이제 은연, 인리엔이라는 이제 그 이제 그 결제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알리페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켓이라고 하면 이게 다 중국으로 적혀 있긴 한데 예, 보면 불닷컴 같은 경우 바이두가 인수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 이제 지금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당연히 텐센트도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근데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모바일 이제 게임 시장으로 좀 다시 돌려봤는데 아무리 카테고리를 보면 중국에서 사실 아무리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이제 나가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게임 분야에서 사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분야를 좀 보면 예, 당연히 텐센트 게임 쪽이 가장 이제 많이 가고 있고요. 이 순서대로 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41.93이라는 이 퍼센테이지가 기타기 때문에 이 텐센트와 반 텐센트 진영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토어 점유율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360, 예, 스탠리오링이라는 이 360은 원래는 백신 회사입니다. 백신 회사 V3 같은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포털까지 이제 검색 시장까지 이제 점유를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장하고 있는 360이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두, 그 다음에 이용바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샤오미. 샤오미 제조. 그러니까 쉽게 보면 샤오미 그 마켓은 여러분들 그 삼성폰 쓰시면 삼성 앱스토어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사 마켓,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완도오지아라고 해서 그 최근에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 회사기도 한데 이 완도오지아가 또 검색이 상당히 좀 잘 되는 그 마켓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한 장르로 봤을 때는 캐주얼, RPG, 보드게임, 레이싱 게임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캐주얼 게임과 그 다음에 RPG, 그 다음에 보드게임 이렇게 해서 반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제를 보면 저금 2013년도부터 해서 쭉 상반기를 보고 1분기, 2분기, 3분기를 봤을 때 계속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리페이, 그 다음에 잉리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제프통을 하고 있었는데 텐센트의 테페이인데요. 이제 이건 2013년도 3분기 자료인데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제가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소개해드렸겠지만 이 차이프통, 이 텐센트의 템페이가 아마 곧 그 2위로 넘어갈 거고 알리바바랑 거의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시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 온라인상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쓸까요? 내 신용카드도 있는데 신용카드도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 알리페이나 템페이나 이 유니온페이를 쓰고 있을까요? 뭐 이건 뭐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불신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핀번호 6자리를 눌려서 결제를 하겠지만 온라인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장치나 그다음에 그런 개인정보,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정보가 다른 회사의 IT 회사의 DB에 남는 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이 알리페이가 충전을 일단 충전하는 형태죠. 충전이라고 하면은 신용카드가 아닌 이제 계좌이체 아니면은 뭐 현금카드에 대한 이체 형태로 해서 사실 알리페이를 많이 결제를 하고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쓰고 해외로 좀 더 그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알리페이보다는 템페이가 좀 더 편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현지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출장도 해보셨을 텐데 알리페이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지에 로컬 통장을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텐센트의 템페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랑 바로 연동이 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많이 쓰는 편인데 위챗에다가 워터체인바우, 그러니까 내 지갑이라는 섹션에다가 카테고리에다가 제 신용카드 회사, 그러니까 그 개인 신용카드 비자카드를 연동을 시켜놔요. 연동시켜놓고 그 안에서 이제 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결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사람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아직 쓸 수가 없는 거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좀 이런 확장성적인 부분에서는 뭐 템페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위챗에서 온라인 결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그런 이제 API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모바일 시대의 주역이라고 하면 20, 30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20, 30대들이 지금 이제 위신, 위챗을 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졸자들, 이런 형태인데, 혹시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면은 80년대생, 90년대생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진 않지만 중국에서는
빠링호, 조링호에서 이제 80년대생 이후, 90년대생 이후라고 이런 이제 세대에 대한 부분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사회, 이제 지금 빠링호에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이제 출생한 기간에서 있는 사람들과 90년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거의 사회 초년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막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예, 받는 월급이 100만 원 채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시점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예, 6개의 주머니를 차고 난다라고 하는데 아빠 엄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서 6개의 목주머니를 차고 난 친구들이 빠링호인지 오른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 집에 한 사람밖에 이제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들과 관심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한 아이에게 다 쏠리다 보니까 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과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링호, 지오링호라는 20,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일어나고 있고 소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상권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잡았다고 하면 축하 선물로 뭐 아우디나 벤츠나 이런 서비스 이제 그런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부의 이야기지만 대중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상위권에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은. 예, 그런 계층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샤오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샤오미는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중국에서 만든 예, 이제 제조회사인데, 스마트폰 제조회사인데, 2010년도에 이제 샤오미라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그 레이징과 림빈이라는 이제 대표가 구글에 있던 이제 림빈 대표, 그 다음에 레이진이라는 이제 킹소프트라고 찐샨이라고 해서 킹소프트에 있었던 이제 레이진 대표와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이 결합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예, 딱 중국판 애플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고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든 서비스 이제 이 제품들이 거의 애플과 많이 흡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변해가지고요. 예, 샤오미 이제 휴대폰이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예, 아주 집중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샤오미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동안 크게 관심이 없다가 저 사람 있죠. 예, 휴고바라. 예, 휴고바라가 우리나라 사실 이제 언론에서 관심 집중했던 거는 구글 나와서 간 회사가 샤오미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샤오미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갔는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에 대한 부분은 이 레이진이라는 사람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이진이라는 이제 그 대표 회장이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사실 이제 창업가였고 그 킹소프트라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은 이제 서비스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온라인 이제 전자상거래가 있는데 쇼핑몰도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이베이에다가 팔고 돈을 좀 많이 엑싯을 했죠. 엑싯을 한 다음에 사실 계속 투자를 하고 최근에 보면은 치타 모바일 같은 서비스에도 이미 투자를 한 상태로 해서 사실 이제 약간 투자와 엔젤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대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매출만 해도 이제 316억 위안을 했었고요. 올해는 한 800억 위안 정도의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뭐 시가총액은 10조가 넘는 지금 아주 큰 회사로 많이 성장이 됐고 지금 이 샤오미 벤처도 생겨가지고 이 안에서도 계속 이제 관련된 부품 회사라든지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액세서리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는 회사들을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수를 하는 형태로 지금 샤오미가 엄청나게 지금 몸집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샤오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나오면은 갤럭시 4가 나왔을 때 샤오미 3가 나왔었는데 그 가격은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스펙은 거의 동일한 형태. 갤럭시 S4와 거의 동일한 형태가 스펙이 지금 샤오미 3인데 제가 저도 써보고 있지만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고 쓰기도 편한데 한국에서 쓰기에는 다만 이제 자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불편한데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면 혹시 이 샤오미에 대한 폰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그 통신 규격이 사실 다릅니다. TD-LTE도 있고 뭐 TD 그 WCDMA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할 수 있는 차이나 유니코 리엔통 판을 사시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들고 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중국에서 사실 휴대폰을 사시면 구글 플레이가 안 돼요. 이걸 이제 하시려고 하면은 힘들게 해서 루팅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앱스토어에는 설치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홍콩판을 사시면 구글 플레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대로 다 쓰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모르고 중국판을 샀다가 네이버 앱스토어 깔아가지고 알키보드를 깔아가지고 힘들게 이제 한글 자판 세팅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홍콩판을 사면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팁이고 스마트폰만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 이거 보면 트랙패드같이 생겼는데 이게 트랙패드가 아니라 공육입니다. 인터넷 공육인데 이 트랙패드랑 유사하게 생겼고 이걸 보면은 안테나 같은 형태의 좀 기발한 서비스고요. 그 제품이고 또 정말 보면 재미있게 만들었는데 홍미라는 이제 저가폰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배터리는 딱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격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블루투스 같은 이제 스피커와 동일하게 돼서 그 안에다가 배터리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서 잘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패드도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1,500달러, 1,500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크게 비싸지 않는 거의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만 스펙도 나름 괜찮고 저도 이거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했다가 온라인에서 금방 마감이 돼서 사지 못했는데 아마 웃돈 주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웃돈 주고 사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진짜 중국에서도 샤오미는 중국에서 일반 매대에서 팔지가 않고요.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이제 생산비를 많이 이제 절감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자급폰 형태로 해서 중국 그 샤오미 그 인터넷 이제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 소진돼버리면은 그 다음을 또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리 산 사람들이 웃돈 주고 팔 수 있도록 해서 타오바오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 쇼핑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499위안짜리를 한 1,800원이나 2,000원에다가 올려놓고 웃돈 주고 일반 소비자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웨이신 위챗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렸는데 이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뭐 밴딩머신에서도 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FF도 이렇게 충전해서 저장해서 뭐 수익이 5.몇%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결제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영화표도 예매를 할 수 있고요. 또 택시도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음료 자판기에 이 웨이신 위챗을 가지고 QR코드를 찍어서 결제해서 바로 음료까지 살 수 있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스타벅스에서 오면 그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QR코드 찍거나 해가지고 지금 주문할 수 있는 방식 지금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O2O가 중국에서는 이 QR코드가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텐센트 지금 위챗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대부분은
이 QR코드 갖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 뭐 이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도 결제를 할 때는 지금 국대면세점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부바오에서 알리페이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되고 그 금액을 QR코드로 딱 찍어서 스캐닝하면은 바로 결제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실 QR코드라는 거는 좀 일본에서 많이 흥했다가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위챗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 QR코드를 지원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마케팅 그 툴이기도 하고 결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바로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시면 혹시 출장을 가보시면 QR코드가 곳곳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정말 연결시켜주는 아마 가장 중요한 지금 매개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2013년도에 가장 화두가 됐던 스타트업 카테고리 중에 택시 예약일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버는 택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인구보다 뭐 택시가 수요가 더 많다 보니 이런 이제 택시 예약일이 사실 많이 이제 관심이 됐고 또 투자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띠디 택시라고 되어 있는 띠디 다처와 파디 다처가 있는데 띠디 다처 같은 경우는 테센트에서 투자를 했었고요. 그 테센트에서 예 보면은 2012년도에 예 그다음에 13년도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고요. 파디 다처 같은 경우는 요 출신 자체가 보면 항조라고 되어 있는데 항조 출신의 큰 회사가 바로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서비스는 파이디 다처. 그다음에 텐센트의 띠다 텐센트의 보면은 지금 위챗 안에 띠디 다처가 지금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지갑 안에 띠디 다처 서비스가 안으로 들어와 있고 파이디 다처는 알리바바가 지금 알리페이에 바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텐센트가 이제 이 지원을 하면서 위챗 안에 이게 연결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QR코드를 그 택시 안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59억을 투자를 받아서 이 회사는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꾸준한 매출보다는 거의 마케팅으로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택시기사 이 띠디 다처를 쓸 경우에는 일반 이제 택시 탔을 때보다는 택시기사한테는 더 이제 웃돈을 줘서 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승객 입장에서는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처랑 파이 다처랑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이 그 끝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지금 보면은 워더체인 파울에서 지금 인한카로 되어 있는데 5.3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워더체인 파울로 지금 있는 내 지갑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은 휴대폰 충전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MF가 가운데 거, 그다음에 팔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은 복권, 로또를 살 수 있는 이제 선택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띠드 다처가 저기 안에 지금 택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그 가운데 있거든 징동 그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지금 들어가 있고 펭귄 모양 저렇게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거는 그 QQ라고 해서 그 QQ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모바일 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 머니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이트온 예전에 싸이월드 썼던 보토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표도 예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SR에 관련된 이런 공익 나눔에 대한 부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지금 징동이 같이 붙어서 JD.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신.com이 붙어 있다가 5.3 8월립을 하면서 지금 징동이 바로 붙었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은 아마 2분기가 지나면 예 그 발표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ICT가 어떤 식으로 이제 중국에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사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중국 하면은 짝퉁
카피캣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그런 카피캣이 많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샤오미 같은 서비스 제품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다처 같은 화이다처 같은 이런 폴택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현지만의 그 방식으로 해서 이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중국 학교들이 또 동남아시아 시장으로도 확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예전에는 거의 흡사하게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뺏겨서 그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들이 많이 론칭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현상으로 그들의 분위기와 그들의 모델과 조금 다른 중국 현지만의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그 시장이 내수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노리는 것보다는 중국은 중국 내수에서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에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한 번씩 보면 이제 뭐 인수도 하자 아니면 투자도 하자 전략적 제휴를 하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아 우리는 중국이랑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하면은 100% 다 팔려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 우리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데 사실 중국은 원하는 게 그들이 1등을 하거나 2등을 수성하기 위한 한국의 그 필요한 한 1, 2%가 필요한 거고 사실 그 이외 부분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즉슨 그 서비스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DB를 사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DB 액세스되어 있는 DB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그 예를 들어 그 서비스가 좋다라고 하면 사용자 풀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간다라든지 그런 형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온도차가 한국과 중국과 사이는 사실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는 어떻게 등록을 하고 결제는 어떻게 붙일 거며 혹시 여기 안에 이제 뭐 제가 알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은 서비스 회사 서비스가 중국에 블럭당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될 거며 어떤 식으로 서버를 둬야 되는지 뭐 ICP라든지 여러 가지 이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모빌 팩토리 배영진 대표님이 일단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ICT 환경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간단히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중아시아 이 중화권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ICT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휴되어 있는 매체들을 같이 한국에 있는 소식을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소식을 중국으로 해서 제휴된 매체에다가 이렇게 퍼블리싱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ICT 소식, 중화권에 있는 ICT 소식을 저희가 한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8월 달에 테크크런치 베이징 행사가 열리는데요. 저희가 뭐 지금 저희 사이트에도 공지를 해놨지만 혹시 관심 있는 회사가 있으면 표 같은 경우도 좀 할인도 되고 저희가 할인코드가 있고 또 소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룸코리아가 투자를 받았다, 룸이 투자를 받았다 라는 그 기사를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내보냈을 때 이런 이제 관련된 매체에 대해서가 자동적으로 피처링이 돼서 한국의 소식을 좀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30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배영진 대표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